독일에선 3점이 보통의 점수가 아니에요. 네. 3점은 높은 평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서 가장 그 평점 높은 선수들이 2점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2.5점은 상당히 높은 평점이에요. 실제 골 넣은 마티스트도 2.5점밖에 되지 않고 김민재랑 동일한 평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네. 좀 다시 봐야 될 것이 다시 봐야죠. 피카가 그동안 우리 김민재 선수에게 예. 굉장히 좋지 않은 평점을 부여했거든요. 점수를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때 그리고 항상 보면 비난에 가득한, 그러니까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득한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59분 뛴 선수에게 저렇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2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리그 경기 치렀다가 5월 1일 새벽 4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요거 솔직히 조합이 좀 궁금해요. 지난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한 59분 정도를 뛰고 교체가 됐습니다. 예. 이게 4경기 만에 선발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때 활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키커 평점 2.5점. 그러니까 수비진 보면 다이어가 3점이고 예.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이 받았습니다. 키커에서 예. 오랜만에 좀 좋은 평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김민재 선수가 키커지로부터는 평점을 조금 박하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58분 가량을 뛰었지만은 그때까지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태클도 3회를 기록하고 가로채기도 그렇고 클리어링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98%가 나오면서 이 경기는 진짜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갔다 와가지고 가장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네. 할 수 있고 반면 이제 김민재 빠지고 우파메카노 들어오면서 바이언의 실점이 나왔었던 거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이게 그 2.5점 하면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1점부터 6점까지 해서 3점은 그러면 보통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에선 3점이 보통의 점수가 아니에요. 네. 3점은 높은 평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서 가장 그 평점 높은 선수들이 2점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2.5점은 상당히 높은 평점이에요. 실제 케인 1골이 도움 올렸는데 평점 2점이고 그렇죠. 예. 밀러는 멀티골 넣고 그리고 또 이제 선제골 장면에서도 그 흘리는 플레이 했는데도 2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골 넣은 마티스트도 2.5점밖에 되지 않고 김민재랑 동일한 평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 좀 다시 봐야 될 것이 다시 봐야죠. 키커가 그동안 우리 김민재 선수에게 예. 굉장히 좋지 않은 평점을 부여했거든요. 네네. 점수를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때 그리고 항상 보면 비난에 가득한, 그러니까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득한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59분 뛴 선수에게 저렇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달라졌다. 아, 평가가 좋아졌다. 민재에 대한 잘 버티고 있는 민재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초일 감독이 약간 변덕부렸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뭐 중앙 수비수를 경기 중에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부상이 있거나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바꾸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투엘의 변덕에 키커도 이상하다고 느낀 거다. 김민재 선수가 워낙 잘한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느꼈다.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키커의 평점에서 보듯이 우리 두 분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높은 평점을 받았고 자 후스코어드닷컴도 김민재에게 7.56점을 주면서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기 잘 펼친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2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리그 경기 치렀다가 5월 1일 새벽 4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요거 솔직히 조합이 좀 궁금해요. 일단 먼저 15대 형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 챔스를 앞두고 요 리그 경기 어떤 조합? 그리고 나서 챔스 어떤 조합?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투엘의 변덕이라면 그냥 또 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에 그 저기 다이어와 더 리그트를 갖다 써놓고 후반에 교체 정도 출전시키지 않을까. 아 그게 챔스입니까? 네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또 이렇게 이어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가 우리가 형 정신 상태 죄송합니다. 왜요? 아스날 전에 굉장히 잘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뭐 그게 선수를 잘했다고 봐야지 꼭 감독이 잘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전술적인 감독이 좋았어요. 전술을 가지고 싹 하묻고 저는
민재 선수 괴롭히는 감독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게 갑니다. 전담감, 본인의 주장이 조금 약해질 때 되니까 약간 그렇게 김민재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아, 애국심 갖고 해야죠. 아, 그건 맞습니다. 아, 예, 예. 자, 우리 부버전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리그도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리그 경기 출전해서 잘했는데. 네. 고 딱 챔스 앞두고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조합이 좀 궁금해요. 저는 뭔가 프랑크푸르트전에 다시 한번 조금은 스페이스우드 조합을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조합을 한번 더 시험한다. 예, 그러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강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스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엘 감독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 투엘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스날의 경기를 계속 팔로잉을 해왔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응 전술을 짜기도 쉬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아스날전 처음 나오면은 그게 통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구의 폼이 현재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런 발빠른 선수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난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다이어와 김민재의 조합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됐거든요. 다만 이제 다이어가 아스널전에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는 그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건 있었지만은 이 둘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많이 커버를 해주긴 했어야 됐지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더리트하고의 조합도 조금은 맞춰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조합으로 레알 마드리드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리그 경기에서는 일단 수비 조합을 조금 여러 개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네. 그 조합에서 나온 좋은 선수들 조합을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만약에 평타로만 그냥 간다면은 그러면은 검증된 더리우트 다이어를 가겠죠. 최근 들어서는 어쨌건 최근 들어서는 더리우트 다이어일 때가 가장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하지만은 김민재가 다른 선수와 이제 조합을 짰을 때 더리우트 다이어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그 조합을 갈 가능성이 높죠.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발빠른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요. 네. 아니면 이제 저번에 그 패노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김민재를 오른쪽 풀백이라던가 왼쪽 풀백으로. 왜냐면은 이제 비니시우스나 이제 그 호드리구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는 그게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아라우를 비니시우스 막는 용으로 풀백에 배치하듯이 김민재 선수를 그렇게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10버드 형님은 더리토 다이어 조합으로 좀 갈 것 같고 네네. 우리 그 부버드 형님께서는 리그에서는 여러 조합을 좀 실험해보고 좋은 조합을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 투입시킬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감독 후임 감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겔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과 재계약을 선언하면서 이제 후임 감독은 조금 미궁 속으로 빠진 가운데 이런 가운데 랑닉 감독이 좀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누엘 본케와 필립 캐슬러의 이제 보도인데 지금 바이에른의 감독 선임은 현재 진행 중이고 랑닉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거든요. 요거 바이에른 뮌헨 후임 감독 랑닉 좀 어떻게 보세요? 맨유 때 좀 실패도 기억이 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는? 그럼 저는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따지면은 랑닉이 부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랑닉이 나쁜 감독이라는 건 아니에요. 랑닉이 예. 그러니까 뭐 맨유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맨유 쪽에서도 임시 감독으로 데려온 거였고 그렇죠. 예. 그 지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단 한 예. 명의 선수도 영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다음 감독 때 영입을 하겠다라고 영입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가 쇼이샤르 감독 뒤에 후임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임시로. 예. 예. 그러고 뭐 그 뒤도 고려를 해보면은 테나우 부임하고 나서 지금의 맨유를 보더라도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랑닉이 커리어를 통틀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토대를 마련하는 유형의 감독이지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언의 사실은 장기 프로젝트에는 맞지는 않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근데 바이언이 랑닉을 데려오려고 한다? 이거는 다음 수를 노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감독이 에메리, 데체르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감독들도 다 우승 그거와는 조금은 빅클럽에서 검증된 감독들이 아니잖아요. 예. 에메리는 도리어 빅클럽에서는 실패했던 감독이잖아요. 근데 알론소도 2025년 여름에 이제 그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클롭도 1년 안식년을 가지겠다라고 했죠. 아, 그때까지 시간 버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랑닉 체제로 그 랑닉이 사실 그러면은 딱 잠깐 이렇게 1년간 쓰기에는 조금 그나마 쉬운 카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하고
클럽 감독이 지금 1년 후에 돌아올 타이밍까지만 조금 메워줄 그런 감독인데. 그러니까 딱 네. 라이프치에서도 나게스만 부임하기 전에 1년간 랑닉이 맡았었고 그때 그래도 성적 좋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포칼도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2위 했었고 그랬었는데 바이언에 이어서 네. 예 그렇게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김민재 선수 괴롭히는 감독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랑닉 감독이 그 뭐 개개인 프레싱에 관련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이제 네네네. 알려진 감독인데 맨유에서도 이제 임시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 감독이라고 못을 받고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팀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고 또 지금 말한 호지 형 말한 대로 갑자기 이렇게 랑닉 감독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도 뭐. 지금 감독을 찾기가 힘들다면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값이 있고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감독을 찾아놓은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다만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 MLB도 대화 중이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대체르비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다만 예. 근데 랑닉을 데려오게 된다면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랑닉 감독 부임하게 되면 그러면 김민재 선수상은 어떨지에 대한 뭐 얘기도 궁금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예, 김민재 선수상은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사실 개겐 프레싱을 만들어낸 감독으로 유명하죠. 아까 네. 그 시퍼드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또 투엘하고 네. 또 클럽 감독도 제자고요. 그렇죠. 네. 그 클럽 감독이 제자죠, 랑닉 감독의. 네네네. 그리고 많은 이제 독일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그러니까. 그 투엘은 조금 그래도 달라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랑닉하고 클롭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공격과 그리고 강도 높은 압박을 중시 여기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튀어나가는 수비수가 중요하죠. 그게 맞겠네. 맞죠. 예.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사실 랑닉 밑에서 큰 거거든요. 예. 랑닉 밑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나게스만 지도받으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랑은 딱 맞는 유형인 거죠. 네, 예. 잘 맞는데요 형. 잘 맞는데 랑닉하고 김민재가 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 프로페셔널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 잘 맞으니까 좋은 감독이네 김민재. 내가 뭐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감독으로 계속 여러 이제 감독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를 그렇죠. 보니까 뭐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임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주 내로 발표 날 것이다가 사실은 나게스만을 염두에 주고 두고 있던 거였는데 그럼 그것도 날아갔으니까 좀 더 있어야 예, 되겠네요. 아마 더 있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루메니게하고 이제 휘네스 그 과거의 회장과 CEO 있잖아요. 그쪽 라인이 랑닉을 조금 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감독직 가지고 여러 뭐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